저는 광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매동 해덕동 출신 이순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험 자유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정대중 부회장을 비롯한 동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는 이광덕 시장님, 최우중 시장님, 그리고 2000년 공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 17일 경상북도 평가위원회에서 포함 복합환승센터 제3자 사업자 제안에서 부정적 평가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30년 이상 도심의 핵심 시설로 자리해온 상도동 시외고속터미널의 현 위치 조치와 함께 복합시설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필요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72개소가 있고 모두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0년 내지 40년 전에 건축되어 시설이 모두 노화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도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항도심의 시외고속터미널 역시 대중시설로서 그 기능의 중요성에 비해 건물이 현재 낙후되어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척도역이나 공원 등과 같이 도시의 관리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밀착에 도시재관 시설로 그 도시 첫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공공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철도역이나 공화시설 등은 그런 대로 관리석대가 영원한 편이나 민간이 소유한 여객터미널과 이와 같이 낙후되거나 협소하여 이제는 도시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요즘 국내외 주요 도시들이 도심 터미널을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도시 활성화 및 거점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복합용도 개발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덧받침해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상도동 시의 고속터미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현 위치에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갖는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포항시는 20년 전부터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상도동 시외고속터미널과 해도동 고속고속터미널을 28국도와 7번국도 합쳐지면 흥미로운 성공대로 이전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계획은 성장시대의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미래인구 85만을 설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시설 결정을 실시하였으나 지금의 포항시 인구는 51만에서 52만 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도시의 경쟁력 규모에 비해 평면화를 확산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기반시설 주제에 많은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저성장, 저출산 시대에 돌입하여 국가지자체 등이 모든 도시 발전 정책을 여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금의 포항시 역시 향후 인구체계 및 분포, 도시구조, 도시공동화 노력의지 등 전반적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국토부의 도시정책은 도시의 정체성과 민주의 기본 협치를 강조하는 도시재생과 외인 확장과 자연환경 파괴를 자제하는 압축도시 실현으로 도시 발전의 트렌드를 바꿔나가는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당시 도시기본계획상 터미널 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교통환적 때문이라면 지금은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울산포항 고속도로도 개통했다는 외곽 순환도를 연결해 향후 항구교 개통 등으로 도심의 교통열들이 상당 부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성공리 이전 대상 지역에 지금이라도 육상운송사업자가 터미널 시설 또는 복합시설에 투자할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대상이 되겠지만 투자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민간사업장 특성상 20년 동안 어떤 사업자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도동 터미널은 이런 재앙적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을 개선하고 생활, 일창력 개선
내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절감 및 행정형 낭비를 방지하여 도시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삼부동 시외 버스 터미널과 해저동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한 복합용도 시설을 위하여 현 삼부동에 현존하여야 한다는 시민 다수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향후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온 의원의 5분 자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